네, 최근 국내 게임주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. 기존 게임주들이 NFT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양한 도전을 또 하고 있죠. 돈 쓰는 게임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이 게임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여러 호재들을 달고 주가도 상승 궤도에 있는 상황인데 이 모바일부터 PC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신작 콘텐츠와 그리고 사전 예약 일정도 뭐 공개를 하면서 여러 기대감들을 여전히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당연히 실적 받는 기대감도 역시나 또 커질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부는 NFT 게임에 대한 우려감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한 시점입니다. 자, 이렇게 돈 쓰는 게임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에서 우리가 앞으로 게임주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?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국내 게임 업계에서 신작을 뭐 쏟아내고 있고요. 또 NFT랑 엮이면서 또 그 기대감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레벨업을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정부는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우리가 게임주들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? 예, 항상 뭐 우리가 기술 개발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규제 사이에 있어서의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일단 뭐 대장주인 위메이드를 놓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위메이드는 일단은 이제 P2E 시장.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돈을 쓰는 시장에서 이제 돈 게임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시장으로 이제 개념을 바꾼 이런 첫 번째 게임사가 아니겠습니까? 이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위메이드가 하는 그런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글로벌 약 한 120만 명 정도가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뭐 앞서 제목에서도 보여주시지 30분하고 만 원을 벌었다. 만 원이라는 금액을 위해서 내가 30분을 투자한다? 우리나라에서는 선뜻 와닿지 않죠. 하지만 예. 글로벌 저개발 국가 남미라든지 동남아에서는 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이런 것들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생계형 게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공격적인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. 위메이드의 미르포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중동산 게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직접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행성 게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게임들도 있고요. 이것들도 국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사행성 게임은 못하도록 돼 있기 예. 때문에 현재 지금 NC소프트가 이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검토 대상이 법률적인 검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위메이드 미르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거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 정부 규제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규칙이 좀 주목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대체불가 자산, 그러니까 가상 자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네. 이 시장에도 여전히 정부에서의 그런 우려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. 드는데 뭐 과금 체계가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 부분이 확실하게는 저희가 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. 위메이드가 하는 이런 그 코인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밀접하게 현금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예. 쉽지가 않죠. 물론 일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, 그다음에 일부 편의점에서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들여다보는 거죠. 이게 과연 변동성이 얼마큼 클 것인지 게임을 함으로써 돈을 내가 뭐 캐릭터 단순한 캐릭터 거래소도 이제 12월 달에 열린다는데 예. 이런 캐릭터 거래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현금으로 바꿔서 이거를 가지고 다 제3의 물건을 산다.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. 우리나라 법정 화폐에 따른 어떤 문제도 될 수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조금 진우진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들여다보겠다.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런 부분들이 또 옥석 가리기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뭐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점점 더 좀 선별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 게 오늘 장에서도 다날이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? 페이코인의 예. 또 시장력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게임주들과 함께 또 엮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장 5%대 강세고요. 178,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위메이드를 오늘의 이슈로 알아봤습니다.